Hi guys! 오늘은 World Snack Challenging! 뭐라고요? 오늘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. World Snack Challenging! 꼭 World Snack Challenge 해야 되나요? 오늘은 세계 과자 중에서 아시아 과자들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저희가 그 세계 과자 할인점에 갔을 때 정말 여러 나라의 많은 과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을 좀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그 중에 아시아 과자들을 좀 모아봤어요. 뭐부터 먹어볼까요? 일단 뭐 있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나씩 먹어보려고 합니다. 시작! 요! 첫 번째 과자는 룰라라는 필리핀 과자예요. 이게 내 오이시라는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오이시는 일본어 아닌가요? 오이시는 일본어인데 이 회사는 필리핀 회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구운 오징어 맛 과자라고 하는데 어떤 과자일지 궁금해요. 먹어봅시다. 오, 렛츠고! 안 뜯... 이...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구운 오징어 맛 필리핀 룰라.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어요. 불량식품 착한이라고 있거든요. 그 맛인데 완전히? 근데 맛있다. 매콤하다. 맵다. 되게 과자에 매운 후추를 좀 발라놓은 것 같다, 느낌. 후추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저희가 먹어보려고 하는 과자는 태국의 구운 코코넛이. 코코넛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저는 코코넛을 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맛있다고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. 이게 이름이 킹 아일랜드입니다. 킹 아일랜드.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코코넛 냄새! 아우! 뭐지, 이거 되게. 맛있다. 맛있어요? 난 코코넛 좋아하거든. 너무 얇아서 종이 씹는 느낌. 난 딱 좋은데? 이게 근데 코코넛이 94.97%의 코코넛이 들어있대요. 우리나라에는 코코넛 거의 없으니까 이런 맛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팬더 베어 밀크 브라우니. 밀크 브라우니. 귀엽게 팬더, 생겼어요. 팬더처럼 이쁘게 생긴 과자예요. 귀여워. 밀크 브라우니.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한식으로 많이 사간다는 내용들을 본 것 같아요. 이거 봐요. 팬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팬더. 오, 다시 동시에? 네, 먹어봅시다. 카스테라 빵 맛인데요?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고 맛있다. 카스타드랑 비슷한데 카스타드보다는 조금 더 텁텁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카스타드보다 덜 달고 중간에 목이 잘렸어. 근데 먹으니까 뭔가 마시고 싶어요.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 커피도 준비됐어요. 이 베트남 커피는 베트남을 다녀온 우리 꼬르미의 지인분께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커피예요. 먹어볼게요. G7의 카페 뚜띠에 라는 베트남 커피예요. 미리 타왔죠 이렇게. 약간 카페라떼 맛 나는데요. 커피치고 되게 구수하다. 구수하다.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아니 그 전형적인 커피 맛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믹스 커피랑은 상당히 맛이 달라요. 되게 구수해요. 대기베어 커피에 찍어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? 짜잔. 오, 이거 색다른 맛이다. 부드럽죠? 말레이시아 과자와 베트남 커피의 만남. 이야. 그 다음에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과자는 일본의 크레용 신짱. 초코비!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거의 뭐 한글로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. 이거 짱구가 이렇게 없잖아요. 뜯어봅시다. 엥?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거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죠? 양이 확 좀 있어요. 한국 과자들은 포장은 이따만큼 큰데 안에 든 거 조금밖에 없더라고요. 이렇게 만화처럼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초코비. 바삭바삭하다. 내가 짱구라면 이걸 입에 부어 먹진 못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초코맛인데 느끼하지 않고 되게 달콤하고 깔끔해. 이러면 맛있어요. 짱구처럼 먹으니까 어때요? 맛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먹어보려는 과자는 필리핀의 추추 케이크 파이스. 추추?
이름 너무 귀엽다. 어. 치즈. 치즈 밀크라고 되어 있어요. 약간 치즈와 우유의 만남? 이거 초코맛인데? 어, 이거는 초코맛, 이거는 치즈맛. 이 그림에 있던 크림은 어디 간 거죠? 이 그림에 있던 크림은 어디 간 거야? 왠지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. 초코맛은 되게 부드러워. 이거 초코맛은 되게 찐득찐득해요. 달콤하긴 한데 맛이 좀 색다르다. 한국의 치즈 과자랑은 좀 다른 느낌? 아 그래요? 그것도 너무 맛있어. 설명을 어떻게 하지? 나는 초코. 기본적인 맛은 비슷하네. 저는 근데 초코 맛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. 이게 약간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. 저도. 잘 드시네요.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는 과자는 아닌데 메추리알이에요. 후추 맛 삶은 메추리알이라는데 이게 향 어려운 한문들이 나와서 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문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대만을 놀러 갔을 때 대만 친구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맛인지 아직 먹어보질 않았는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네요. 먹읍시다. 아, 달콤한 과자 먹다가 갑자기 삶은 메추리알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무슨 맛일까요? 후추 맛? 엥? 이거 봐요.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색깔도 네. 냄새가 이상해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네. 향신료 맛이 강해요. 아, 강하다기보다 후추향이라고 해야 되나? 후추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향신료? 내 입맛은 아닌가? 제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들을 좀 잘 먹어요. 근데 처음에 향이 독특해서 맛이 어떨까 좀 걱정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향신료 맛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딱딱한 메추리알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워낸 것 같은 그런 느낌. 되게 쫄깃쫄깃해요. 단단하고 제 생각에 한국 분들 입맛에는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외국 음식도 이렇게 잘 먹어봐야 세계를 알 수 있다고. 오늘 아시아권 먹어봤잖아요. 네. 과자 어느 게 제일 맛있었나요? 저는 필리핀의 오징어 맛 과자 맛있었고요. 판다베어도 맛있었고요.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게. 이게 약간 우리나라 입맛에 좀 맞죠? 상당히 좀 매운 맛이긴 한데 그걸 빼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먹는 과자랑 상당히 비슷해요. 이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했고요. 그리고 이 코코넛도 톱으로는 조금 갈릴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저한테는 맛있었고요. 저는 코코넛을 못 먹으니까 거의. 뭐 보편적인 과자들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고 각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과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맛있어요. 이제 유럽이나 미국 과자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 남아메리카 과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남아메리카 과자들이 있으면 먹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아무쪼록 저희들의 재밌는 소재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. 홍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. 구독. 또 만나요.